잘 들리시나요? 여러분, 서록입니다. 자라는 항상 신상들이 빨리 나오더라고요. 컬러풀한 옷들도 많고 니트 같은 소재들도 많고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가지고 고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제 얼른 마음에 드는 것들 하나씩 같이 입어볼까요? 요거 베스트셀러라고 하는데 디테일이 멋스러운 흰색 팬츠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티치 디테일이 군데군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흰색 팬츠는 잘못하면 좀 부해 보이기 쉬운데 얘는 살짝 와이드한 핏으로 나와가지고 하비인 제가 입었을 때도 핏이 굉장히 멋스럽게 잘 떨어지더라고요. 딱 세미 하이웨스트여가지고 짧은 거랑 같이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저는 무엇보다 밑에 접혀있는 저 디테일이 진짜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요 자라에 같이 파는 이런 그물 니트랑도 같이 입어도 예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물 니트로 넘어가 보자면요, 처음에 봤을 때는 너무 과한데 싶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런 데미지 니트?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군데군데 빵꾸가 나 있는 디자인들이 유행을 하는데 여기 자라의 니트는 굉장히 디테일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루즈하게 툭 떨어지는 핏이어가지고 몸매 라인이 굉장히 예뻐 보여요. 근데 이제 여러분 앞면이랑 이 뒷면 이 중앙이 굉장히 헐겁습니다. 그래서 배랑 등이 다 보여요. 여름까지 입어도 충분히 덥지 않을 것 같다. 저처럼 이렇게 널널한 핏으로 입으시면 여름까지도 충분히 입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활용성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건 원피스인데요. 자라 하면 또 원피스 굉장히 예쁜 거 많은 거 아시죠? 얘는 살짝 좀 판판한데 몸매 라인을 굉장히 예쁘게 잘 잡아주더라고요. 정면에서 보면 그냥 에이프론 원피스 같은데 옆으로 도는 순간 이렇게 빵꾸가 대빵만하게 뚫려 있어가지고 굉장히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약간 군데군데 셔링이 잡혀있다 보니까 모던하면서도 좀 캐주얼하니 묘한 매력이 있는 원피스입니다. 한여름에는 그냥 원피스로만 입어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안에 나시 니트를 함께 매치를 해줬더니 또 이렇게 하나의 세트 같죠? 디자인이 다 괜찮은데 이 어깨 라인 쪽이 조금 빈약합니다. 그래서 끈이 좀 빈약하긴 한데 그냥 전체적으로 허리 라인을 너무 예쁘게 잘 잡아줘가지고 아주 만족스럽고 살짝 이 치마 부분도 엄청 펑퍼짐하게 퍼지는 핏이 아니라 딱 적절한 A라인이어서 진짜 몸매 라인이 아주 예뻐 보이는 원피스입니다. 이제 이것만 입고 다니기엔 살짝 조금 아쉬우니까 여기에 같이 입기 좋을 만한 아우터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약간 노란 색깔, 좀 차분한 상아색 아우터고요. 살짝 밤막 같은데 얘는 기장이 좀 깁니다. 근데 제가 원래 이렇게 애매한 기장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는 아주 이 디테일이 장난이 아닙니다. 우선 이 네카라 쪽이 널널하고 이 팔에서부터 이 소매 라인이 너무 예뻐요. 살짝 이렇게 널찍하게 동그랗게 떨어지는데 그것도 너무 예쁘고 전체적으로 막 판판한 게 아니라 자글자글한 이런 주름들이 가는데 이게 또 굉장히 멋스러운 느낌입니다. 되게 휘뚜루마뚜루 입기 좋을 만한 게 또 이런 밤막이거든요. 이거 가격도 또 굉장히 착해가지고 밤막 뭐 살까 고민 중이셨던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컬러풀한 니트 조끼인데요. 이 할머니가 손으로 짜준 것 같은 뜨개질로 되어 있는 게 포인트입니다. 전체적으로 조직감이 좀 탄탄하고 라인이 굉장히 예쁘게 잘 잡혀있고 허리 라인이 쏙 들어가게 보입니다. 그리고 허리 쪽이 앞에는 주황색, 뒤에는 하늘색이어서 이것도 포인트고 좀 여름에 잘 어울릴 만한 쨍하면서도 밝고 경쾌한 컬러감들이어서 포인트로 입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매치한 이 카고 팬츠는 약간 허리가 좀 커요. 그리고 밴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어 입어야 될 것 같고 근데 무엇보다 이 아래쪽에 달려있는 이 주머니 디테일들이 너무너무 멋스럽더라고요. 좀 많이 캐주얼한 느낌? 그리고 맨 아랫단은 고무줄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카키 컬러가 조금 차분하니 연두색에 가까운 카키 컬러예요. 이런 비비드한 상의랑 같이 입었을 때도 무난하게 입기 좋고 이게 또 핏이 은근히 좀 넉넉
넉넉한데 힙하게 딱 적절하게 넉넉한 핏이어가지고 특히 뒤태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요 하얀 색깔 니트 사실 저는 여러분 흰색 바지도 예쁜데 요 민트 색깔 조거 팬츠랑 입어도 참 예쁘더라고요. 이런 나일론 소재의 조거 팬츠는 사실 여름까지 쭉 입기 좋은데 특히 얘는 이 무릎에서부터 종아리 라인까지 떨어지는 저 라인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뭔가 부츠컷처럼 이렇게 넓게 퍼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묘하게 그치만 편안하게 휘뚜루마뚜루 입기 좋을 만한 바지입니다. 무엇보다 얘는 이 허리 쪽 라인이 버튼이 있어가지고 아예 고무줄 바지는 아니어서 핏감이 좀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자라에 또 선글라스가 들어왔더라고요. 굉장히 좀 멋스러운 그런 느낌입니다. 약간 젠몬 같은 느낌? 근데 가격대가 3만원대라 굉장히 착합니다. 로드샵에서 사면은 좀 콧대에도 안 맞고 약간 헐거운 느낌이 있는데 자라는 아주 착용감도 괜찮고 핏도 예뻐서 혹시나 여름에 이런 선글라스 하나 사보고 싶으셨다면 이 자라야 한번 구경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보여드릴 거 이 스트라이프 셔츠인데요 여러분 이게 영상으로 이 소재감이 전달이 안 되는 게 너무 아쉬워요. 오간자 같은? 모시 한복 같은 그런 느낌의 살에 붙었을 때 엄청 시원한 그런 소재입니다. 약간 바스락바스락하니 은근히 이 몸 핏감을 잡아줘가지고 되게 라인이 예쁘게 떨어지더라고요. 단추도 그렇고 넥라인이 살짝 동그랗게 떨어져서 좀 귀여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하늘색에 흰색으로 배색이 되어 있는 스트라이프 무늬도 예쁘고 단추도 톤온톤 컬러로 잘 맞춰져 있고 전체적으로 조금 아방한 느낌인데 살짝 소매가 동그랗게 떨어져서 퍼프 느낌의 귀여운 느낌이 강한 그런 셔츠 그리고 약간 모시 같은 소재라 했는데 비침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청바지랑 같이 입어줘도 너무 예쁠 것 같고 약간 비슷한 깔의 귀여운 데님 원피스를 같이 매치해봤어요. 앞치마가 떠오르는 그런 디테일인데 얘도 자세히 보시면 이 옆에 지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금 장치들이 굉장히 군데군데 잘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입다 보면은 굉장히 핏감이 예쁩니다. 사실 저는 어플로 보고 크게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근데 막상 가서 입어보니까 이거 핏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데님 소재다 보니까 몸매 라인을 예쁘게 잘 잡아주고 안에 입은 이 셔츠가 살짝 핏이 컸는데 이 데님 원피스로 인해 굉장히 하나의 세트가 되어버린 그런 느낌이죠. 앞면에 살짝 트임이 있어서 활동성도 좋고 양쪽에 있는 커다란 포켓이 은근히 진짜 앞치마스러운 그런 매력이 있는데 너무너무 귀여워요. 약간 프로방스의 소녀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에 살짝 여기 자라에 있는 이 모자도 함께 써봤는데요. 약간 이런 캣모자랑 같이 입고 다녀도 캐주얼하니 은근히 포인트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뭘 샀을까요? 그건 다음 영상에 계속.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